제임스의 수익본드 시간입니다.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 전략 함께 하시죠. 이델리맵의 제임스 전문가 연결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임스 전문가입니다. 네. 자, 우리 시장의 특징주 전략들 궁금한데요. 어떻게든 매매 전략을 살필 수 있을지 바로 전해주시죠. 네, 일단은 우리나라 시장 어제 제가 이제 예측했던 것과는 좀 다르게 일단은 그래도 예측대로는 움직였습니다. 3114포인트에서 위로 1% 갔다가 다시 밑으로 1%. 총 2%의 하락이었는데 일단 우리 시장 그저께의 거래량 다시 말씀드리면은 금요일의 거래량을 제가 눈여겨보라 했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일단 뭐 오늘도 저는 상승을 예측하지만 만약에 하락이라 하더라도 뭐 5일 안에는 다시 한번 우상향으로 갈 거다. 그렇게 좀 자신 있게 좀 예측을 하고 싶고요. 일단 어제 좀 재미있는 종목들 계속해서 이제 눈여겨봤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두 종목인데 총 세 종목 중에 두 종목 엮여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이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입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일단은 뭐 보톡스 관련해 가지고 뭐 지적 재산권 뭐 소송 합의를 이루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좀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메디톡스부터 차트를 좀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2년치 차트입니다. 2년치의 주봉 차트고 이 녹색 선이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60주 선입니다. 녹색 선이 60주 선. 이거를 넘어야지만 주가라는 것이 오릅니다. 주가라는 것이 오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제 이제 일봉으로 보게 되면 이게 보통 점상이라고 하죠. 점으로 상한가를 갔다. 거래량은 없습니다. 그래도 시간 외에도 지켜줬기 때문에 의미는 있습니다만 다시 주봉으로 돌아왔을 때 조금 저는 이런 거는 좀 싫습니다. 저는 이런 걸 싫고 그러면 어떨 때 다시 움직이냐 앞으로 이렇게 좀 밀어내면은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체크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여기에서 못 올라왔고 여기에서도 못 올라왔습니다. 60주선을 넘어야지만 됩니다. 그럼 앞에 봐볼까요? 앞에 보면은 요런 데서 넘었죠. 그리고 요런 앞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요런 데서 넘고 그렇죠? 그리고 요런 데서 넘죠? 이렇게 올라왔을 때만이 상승을 가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승.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60주선에 뭐 걸쳤다. 그렇다고 뭐 다 사시면 안 돼요. 이렇게 또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지금 장세 이제 추세 자체가 하락입니다. 하락.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많으면서 상한가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이 들고 가격 전략은 17만 8천원, 15만 3천원이 1, 2차 지지대다. 목표 저항대라고 보시면 되고 20만 9천원이 목표가이자 저항대다. 신규 종목으로서는 접근하지 말아라.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같은 이제 이슈죠. 대웅제약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린 이거는 이제 이렇게 바꿔볼게요. 104. 이게 2년치 차트입니다. 2년치 차트고요. 계속 비실비실 되다가 최근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이제 이때가 탈출이었죠. 네, 이때가 탈출이었죠. 아니 저때 탈출을 어떻게 합니까? 자동 감시 주문 아직까지 어제 알아보셨나요? 자동 감시 주문 꼭 알아보시고 자동 감시 주문 걸어두시면 이때 탈출 금방 돼요. 네. 모르셔서 안 하는 거지. 네. 일단은 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가의 이제 차트 모양은 산 항상. 어느 정도 정상을 찍었으면은 내려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정상을 다시 한번 뚫기는 조금 확률적으로 좀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지금도 한번 쫙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정상을 정복하기에는 확률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만약에 1년, 2년이면은 그 시간 비용, 기회 비용은 다 놓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격 전략 드리겠습니다. 14만 7천원, 13만 7천원이
1, 2차 저항이고 목표가는 한 뭐 17만 원 정도까지만 보자. 거기가 이제 저항대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규는 아닙니다. 신규로 하시면은 안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와 반대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경험과 여태까지 그래왔던 확률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린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마지막 준비한 특징주는 QSI입니다. QSI 이 종목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자율주행의 이제 핵심 부품이라고까지 하는 라이더 센서 레이더가 아니더라고요. 레이더를 이용한 라이더 센서 센서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가지고 있는 국내 유일 기업입니다. 근데 조금 좀 아쉽습니다. 국내 유일 기업인데 모양이 좀 그렇습니다. 최근에 어제 뉴스는 뭐냐면 애플 자율주행차가 이 라이더 센서 공급 업체를 찾는다. 근데 우리나라 업체만 찾겠습니까? 너무 웃깁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업체만 찾겠습니까? 지금 뭐 기아차, 현대차랑도 잘 안 됐는데 그렇죠? 뭐 여러 뭐 유럽도 있겠고 뭐 많은 나라가 있는데 역시나 일본으로 찾아보게 되면은 국내 유일 기술인데 그렇죠 왜 이런 모양입니까 적어도 이런 모양은 나와줘야겠죠 그렇죠 일단은 뭐 이게 보면은요 1년 이게 주봉이라서 1년 동안 지금 제자리입니다 1년 동안 제자리 항상 말씀드리죠 이럴 때 나오세요 그러면 1년의 시간을 아끼실 수 있습니다. 네? 제발요.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잡으려면 어디서 잡아라? 여기 보여드릴게요. 60주선. 이런 데서 잡으시고, 이런 데서 잡으시면은 이게 장기 투자가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고점에서 잡은 거는 장기 투자가 조금 힘듭니다. 항상 뭐 내가 장기 투자를 원한다 그러면은 60주선에서. 근데 이게 잡기가 어렵습니다. 말이 60주선이지. 안 올라가는 게 더 많습니다. 그렇죠? 네. 가격 전략 드리겠습니다. 목표가 2만원, 1, 2차 저항은 16,400원, 15,100원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분쟁이 일단락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그리고 QSI까지 매매 전략 살펴주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략주, 관심주 전략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효하죠, 지속적으로? 그럼요. 네오팜 준비를 비상을 준비를 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단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에서의 매도가 있었고 다시 올라왔고 여기에서의 매도가 있었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게 마지막 매물 털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조금만 훅 그때도 이제 제가 또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 매도가 다 되게 되면은 적은 양으로도 주가는 상승한다. 왜냐? 다 팔았으니까. 그렇죠? 다 팔았으니까 살 물량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 하시고 뭐 항상 좀 불안하시면 주봉을 보세요. 주봉. 주봉이 너무 매력적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것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제임스 전문가였습니다.